너희들 여기까지다. 어, 넘어져서 깨질 뻔했네.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 만나러 오는 건 좋지만 앞으로는 좀 조심해줘. 그런 건가? 알겠다. 그리고 나 같은 왕을 만날 때는 좀 더 예의 있게 해야지. 이러면 되는 건가? 딱 좋아. 그럼 우린 가볼게. 그냥 가도 된다고 누가 그랬지? 이곳을 지나가는 건 나도 그분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날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내가 패배하다니. 어째서 딸기잼을 먹고도 손에 넣었는데. 우린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퓨어 바닐라 쿠키와 바닐라 왕국을 찾아야 해. 바닐라 왕국은 너희가 상관한 일이 아닐 텐데. 바닐라 왕국을 찾아서 모든 쿠키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어둠만이 쿠키에게 왕국을 빼앗길 순 없어. 그러니까 멈추지 않을 거야. 친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라는 말인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지. 그랬는데. 글쎄, 결과는 별로도. 하지만 우린 케이크 괴물도 술래자의 시험도 성류마을의 저주도 모두 이겨냈다고. 너도 친구가 되자.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건 그럴 순 없어. 난 이미 어둠에. 아,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나쁜 쿠키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많은 금고를 털어왔지만 이렇게 커다란 보석은 처음 봐! 이거 다 내 거! 손 대지 마! 저리 가! 이건 문스톤이야. 달의 뒷면에서 떼어낸 보석이라고. 달의 뒷면에 힘을 끌어다 쓰는 다크문 마법. 그 마법은 정말로 위험해서 금지되어 있어. 세인트 릴리 쿠키가 문스톤 안에 갇혀있어. 사라진 기억을 찾는 게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모두들 미안해. 마법 학당을 저주로 물들인 건 바로 나였어. 약하게 태어나 언제나 고통됐던 쿠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크문 마법인 줄 알았어.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파멸이었지.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바로 나였어. 문스톤과 함께 나를 부숴줘. 세인트 릴리 쿠키, 실수는 어느 쿠키나 할 수 있어. 난 너의 진심을 알아. 호기심이 많고 친구를 돕는 걸 좋아하는 네 모습을 말이야. 우리가 널 용서해줄게. 문스톤을 깨뜨릴 테니 꼭 거기서 나와야 해. 드디어 봉인이 풀렸구나.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 자들이 그대들인가? 작은 쿠키들이야. 그대들이 내게 걸려있던 지독한 속박을 풀어주었다. 너는 세인트 릴리 쿠키가 아니잖아? 저건 어둠 마녀 쿠키야. 세인트 릴리 쿠키, 내 과거의 조각 말이더냐? 내가 봉인당하던 순간에 남겨둔 과거의 조각. 그 조각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여기까지 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는 빨리 사라져버리는 편이 낫지. 다크 초코 쿠키, 그렇지 않느냐? 이제 너의 한계를 확실히 알았겠지. 평범한 쿠키들에게도 패배할 만큼 나약하고 부드러운 네 자신을 말이야. 약속했던 힘을 주겠다. 그래도 나를 거역하겠는가? 제가 복종해야 하는 상대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어둠 마녀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와 바닐라 왕국을 어떻게 한 거야? 퓨어 바닐라 쿠키를 돌려줘! 그제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겠지. 퓨어 바닐라 쿠키는 더 깊은 영혼의 심연 속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제법이구나. 하지만 이미 봉인은 풀려버렸다. 이제 곧 세계 곳곳에서 차원의 균열이 일어나 모두가 내 어둠의 힘에 지배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네 마음속에도 어둠이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발버둥을 칠지 궁금하군. 그럼 새로운 세계의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어둠